그러니까 내 말은 네가 침낭만 갖고 와. 침낭? 어. 침낭을 갖고 와야지. 저녁. 맨바닥에서 잘 순 없잖아. 저녁. 저녁은 그냥 라면 끓여 먹자니까. 어렵게 가면 못 간다니까. 라면도 제가 준비하고. 그 라면을 먹으려면 버너도 있어야지. 응, 버너도 내가 더 준비하고. 어. 침낭도 내가 준비하고. 형이 차를 준비하잖아. 아. 너무 힘든데? 어. 안 되네. 뭐가 힘들어? 그래놓고. 네. 그 왜 1박 2일처럼 알람 맞춰놓고 자는 거야? 기상 미션? 어. 기상을 딱 해갖고 기상을 제대로 빨리 한 사람이 아침밥을 준비하는 거지. 응, 벌칙이지. 일찍 일어나면 의미가 없지. 아니구나. 거기서 아침밥을 못 해먹나? 그 라면 주차장에서 라면 못 끓여 먹잖아. 못 끓여 먹으면은 민원 들어오고. 뭐 스타벅스 거기서 뭐라 하려나? 아니면 같이 먹어도 되고. 아니야, 스타벅스가 11시에 문 닫냐? 팔당 스타벅스가? 몰라요. 팔당 스타벅스가 11시에 마치면 11시에 라면을 끓여 먹고 자는 거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그 근처에 식당에서 맛집에서 밥을 먹고. 아니지, 밥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커피를 먹고. 아, 밥을 먼저 먹자. 응. 그게 원래 순서. 밥 먹고 커피 먹지. 누가 커피 먹고 밥 먹어?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응. 응. 그러면은 밥을 먹고. 그러면 식당 앞에서 차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식당 앞에 욕 안 들어먹으면 다행이네. 아니 그 식당도 문 닫을 거 아니야. 그럼 문 닫은 식당, 우리가 아침에 먹을 식당 앞에서 차박을 하는 거야. 너랑 나랑 바닷가 가갖고 차박하기는 좀 그렇잖아. 남자 둘이서. 그렇지. 보통. 일단 거기 가서 알람을 맞춰놓고. 또 우리가 차박을 했는지 자고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영상을 찍었는지. 보시는 분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거기서 잠을 자고 미션을 딱 시간 미션을 해놓으면은 늦게 일어나서 사장님이 라면 끓이기? 아 이건 밤에 먹자니까 새끼야 라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가는 거지. 근데 일단은 시간을 맞춰놓고 일어나야지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 사람들이. 실시간 안 되나? 실시간? 실시간? 실시간은 가서 라이브 방송 한번 해? 그럼 켜놓고서 진짜로 잔다. 라이브 방송 한번 하고. 알았어. 그러면 그때 운전은? 운전? 응. 운전 네가 해야지. 내가 영상 찍어야 되니까. 와, 반대로. 왜? 네가 영상 찍을 거야? 응. 알았어. 그럼 내가 영상. 뭐 여기서 거기 가는 건 얼마나 걸린다고? 그럼 네가 침낭, 버너, 냄비, 라면, 물. 물. 그렇지. 형은 차. 침낭. 응. 오케이. 아니 내 침낭 네가 준비해야지. 아. 내가 침낭에 어디 있을 껴. 어? 아니 내 침낭도 네가 준비해야지. 형은 차만 준비하는 거고. 어. 오케이. 그러니까 침낭. 손해 보는 장사인 것 같은데. 뭘 손해를 봐. 그냥 가서 그냥 찍는 건데.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쉽게 쉽게. 어. 그럼 가서 라이브 방송도 한번 하고. 올 사람들 오고. 어? 라면 한 그릇 먹을 사람 오고. 어. 그렇죠. 같이 먹을 사람 넉넉하게 라면 준비할 테니까. 어, 라이브 방송하면서 우리 차박하니까 오실 분들 나면. 오세요. 오 괜찮네. 와가지고 라면도 같이 한 그릇 먹고 햇반도 준비할 테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해서 하여튼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토요일 날 오후에 몇 시에 갈 거야? 한 5시 출발? 5시에 출발해갖고 남의 식당 앞에서 어떻게 차박을 해? 그 식당 문 닫을 때 가야지. 5시에 출발해서. 가는데 뭐 1시간 잡고. 그치, 여기서
팔당까지 한 1시간이면 되지. 1시간 잡고? 도착해서 뭐 이런 것 저런 거 차 정비, 누울 준비하고 그럼 1시간, 7시 그러면 8시. 야 무슨 차에다 침낭 까는데 1시간이 걸려. 뭐 번호도 준비하고. 아니 우리가 도착을 해서 라이브 방송을 일단 하자고. 그래서 오실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오실 분들 것까지 준비를 해서 라면 한 끼 같이 먹고 갈 사람 가고 난장 깔 사람 난장 까고 같이 잘 사람 같이 자고 같이 잘 사람 자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아침에 7시? 7시에 기상하면 되잖아.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밥 사기. 아 늦게 일어나는 사람 그렇지. 응. 밥 없게 사람. 그래 그래 나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밥을 사고 커피까지 사기. 커피 사고 그 형 교회 가야 되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헤어지면 되겠네. 딱이네. 응.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그때 커피나 밥값도 오는 사람 것까지 계산. 그 시간대 올 수 있는 사람. 콜. 콜.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들어가. 네.